네, 주민사대학교 황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네, 이경선입니다. 네,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휴가 받아가지고 그냥 한 주를 통으로 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년 추석이 더 대박이던데. 내년 추석이 아주 진짜? 해피던데요. 거의 10일. 아, 진짜? 10일. 네, 그래서 계획을 미리 하루만 연차내면 끝이야. 1년을 희망을 갖고 시작을 하겠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 1년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그렇죠. 방송국은 방송 모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미리 녹화해요. 녹음을 미리 하고 고민해야 되겠네. 아 그렇구나. 한 10일 정도? 네. 12일? 10일. 그래도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도 좀 우리가 지금 아이템 다룰 거 관련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전화했는데 담당자가 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우리 추석 연휴 때문에 방송 한번 쉬셨어요. 어떻게? 저는 여하튼 저희 귀경길 인사가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하고 또 용산역에서 했는데 저희는 거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열차 시간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있지도 않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날 또 우리 서울역 같은 경우는 좀 데모를 좀 하신 단체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 그분에 대한 배려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었고 또 오후에는 저희가 마장동 시장을 갔었어. 그 빗속에. 그래서 마장동 시장에서 시장 장보기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영등포역을 또 갔어요. 네, 그래서 영등포역에 가서 또 인사드리고 또 영등포 시장 투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됐든 주민의 목소리, 저희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상가 그다음에 재래시장 방문 이렇게 좀 올해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렇게 인사들을 그러니까 뭐 귀경길이다 귀성길이다 이게 아니라 어떤 행사만 닥쳐서 가지 말고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으니 한번 그렇게 투어 한번 해보자 해서 아마 10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지역은 그렇게 저희가 방문을 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추석 때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요. 추석 밥상 민심 뭐 약간 네네네네. 어땠었어요? 저는 근데 저도 사람을 만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서울에서 그냥 혼자 집에만 있어가지고. 우리는 민심파악을 못했구나.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반겨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뭐 다 똑같은 말이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니네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현수막 개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개첩만이 홍보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또 개첩을 했더니 글쎄 다른 당협 위원장님들은 좀 안 좋은 소리도 들으셨다 하는데 저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화이팅하라는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고 더 또 감사했던 것은 현수막 개첩 사진을 다 보내주셨어요. 오. 반가웠다. 잘 살고 있냐. 굶지는 않자. 그리고 제가 이제 추석이 당 후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저희가 더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이어서 이제 사찰이나 교회 인사는 다녔는데 특히 이제 또 사찰에 갔을 때 스님들의 그 따뜻한 온기, 따뜻한 차 한 잔, 그래서 따뜻한 격려 이런 말씀에 아직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사람 사는 향기는 있구나. 더 열심히 지역에 다녀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전 네. 추석이 너무 더워가지고. 지구 좀 생각하는 추석 좀 보내세요 맞아요, 라고 맞아요. 보냈더니 네, 맞아요. 기운은 내가 어찌 못하겠는데 윤땡땡 그 사람은 꼭 어떻게 내려오면 안 되니? 뭐 이런 문자 많이 오던데 아 이게 막판에 또 20% 최저 뭐 이게 취임 후 최저 지지율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막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근데 제일 걱정은 그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좀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이게 먹을 때 혹시나 체하실까봐 너무 걱정스럽더라고요. 이게 체하는 순간 병원 문제가 이제 딱 그 하니까 아 이번 명절 때는 그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요. 그 걱정은 했어요. 사람들이 추석 때가 찬바람이 부으니까 절기상 음식이 괜찮겠지 하는데 제일 음식이 잘 쉴 때가 어르신 말이 추석 음식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고 또 지역 제 바로 저 친한 지인은 따님이 이제 혹이 있는데 세상에 검사를 다 해서 혹이 나왔어요. 꽤 큰 혹이. 근데 내년 4월이래요. 수술 날짜가. 제가 그 말을 명절 때 듣고 아 이게 현실이구나. 아니 우리 이준석 의원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임요한 의원한테 그러니까
우리 총리님께서는 의료 대란이 있다뇨 막 이러면서 저도 그 말을 했어요. 경로를. 저희가 서대문이다 보니까 그 이야기 안 그래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하고 안 친해요. 제가 그랬는데 또 총장님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친하다. 총장님은 친할 거 아니에요. 총장님은 그렇게 많은 의사분들을 모르시니. 아니, 인요한. 아니, 제가 신문에 나올까봐. 아니, 인요한 의원하고 원치 않을까? 아니, 제가 언론에 나올까봐. 왜 자꾸, 왜 뭐야. 이거 하면 안 되는 시키고는. 아, 제가 언론에 나올까봐. 아, 저 언론에 나오고 싶진 않아요. 아니, 이게 그분이 이경선 의원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총장님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해서. 안 친한지 아시겠네. 근데 어쨌든 추석 연휴 끝나고 개혁신당은 떴던데. 지금 저, 뉴스에 한가운데 그러니까 계시죠. 저는, 저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아, 그 선거철에 들으셨어요, 혹시? 네네네. 아. 들었는데, 저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하면은 비례 1번부터 3번까지는 전혀 그분의 이름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생각조차도 없었고요. 1번은 의사로 간다는 걸 확고했어요. 그치. 확고했고 이미 정해졌었어요. 1, 3번이 의사로 간다. 하물며 1, 2, 3번이 다 여자로 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번에. 근데 그건 아니다라고. 그분도 여자예요. 네, 이제, 아니 그랬는데 제가 봤던 명단 중에 예컨대 뭐 누가 뭐 오석을 하면 뭐 국비 뭐 바꾸는데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했겠지. 오려고 하는 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개혁신당에 오고 싶다고 했던 제가 명단을 봤거든요. 뭐 그것도 떠도는 명단이었을 거예요. 정치 양아치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도 그분 브로커를 합시다. 죄송합니다. 거기에도 그분 이름은 없으셨어요. 지금 올라 계시는 그러니까 그분의 아니 그 절에서 협상이 안 됐으니까 안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그 절도 그분이 온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이제 그 당시에 이준석 의원한테 얼마나 제보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출마, 그 근처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자도 왔어요. 그 자리에. 물론 존재감이 없으니까 지금 안 나오는데 여러 명이 거기를 갔대요. 왜? 스님이 이제 절에 그래도 헤드들이 뜨니까 나팔을 부신 거야. 누구 온다, 누구 온다, 누구 온다 하니까. 근데 제가 보기엔 개혁신당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뭘? 그걸 해명할 게 아니라 공천 개입에 대해서 더 나를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개혁신당은 그 뭐냐 비례 공천이야? 1번, 뭐 3번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해명 중심이에요. 아니 이제 그거에 대한 질문이 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이. 그러니까 좀 전에 오전에도 이제 김철근 총장님께서 하시고 그 오셨다. D라고 한 양반이 제가 그 양반 같아 보이던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에요. 후보자였어요. 후보자인데 그분 또한 자기가 그 근처에 있으니까 가서 그냥 아, 또 온다 하니까 얼굴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참 언론인들 대단해. 이게 몇 달 동안 떠돈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떠돈 말이었는데 어떤 그 토마토 그 뉴스 토마토가 촉을 확 세우신 거야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엮어진 거지. 이게 핵심은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 사건의 핵심은 개혁신당이 1번, 3번을 주냐 마냐가 아니라 우리 넘버원, 넘버 제로인 양반이 소위 말해서 이 공천 개입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님 말이 나이스하다니까. 보아하니 자기들은 큰 거리라고 보여준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이걸 왜 받아 됐고 아 그냥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전 갈게요 하고 새벽에 가시고 천하람원님은 좀 더 늦게 이제 출발을 아주 가까우니까 그랬던 거고 같고 그냥 그때 그냥 흘러간 거지 이게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었고 뭐 논의할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다 놀랬어요. 이게 나오니까 이게 왜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표도 그러는데 초점 개혁신당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네, 아니, 맞아요, 맞아요. 약간 개혁신당의 문제라기보다 이준석 대표 개인이 약간 아니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불편한 문제가 있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제보를 받았는데 이 그렇지. 제보를 쓸 거냐 말 거냐 문제밖에 없어요. 개혁신당. 2022년도 때문에 아니야 무혐의 밝혀졌는. 그러니까 이제 봐 우리 입장에서 이건지 니네 또 꺼리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무혐의로 발표되니 이제 또 하나 물었어? 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춤춰. 아유, 니네 잘못 짚었어. 이제 이런 거. 솔직히, 아, 이렇게 말하면 그분에게 죄송한데, 그분을 받았으면 우리 비례 1번도 안 됐을걸요?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이제 계속 말씀하지만 핵심은, 소위 말하는 넘버원이, 넘버제로가 원인가가 그 양반이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차지 생각하지 말고, 다른 그분한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자기가 이제 그, 첼로 받았던 압박을 캡처했고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제 말은 개혁신당 바꿔 안 바꿔가 중요한 그렇지? 게 아니고 초점은
맞아요. 공당에 공천을 개입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는 솔직히 웃자고 한 말이에요. 다큐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어머 개혁신당이 계속 뉴스에 연일이네. 좋아. 아, 그렇겠죠. 사실 뉴스에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판에서 누군가는 민주당을 걱정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왜 기사에 안 나오네. 우리 오히려. 다 그냥 전화 너무 많이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큰 문제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제대로 밝혀지냐 마냐. 그래서 김건희 특보법이 이제 또 통과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논의를 또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이 빗속에 그 집 어두운 데 가서 조사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왜 그 뉴스는 묻히고, 어? 왜, 어? 지금 국회 뭐 하고 있는지 계시는지? 우리 녹음은 지금 금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하튼, 네. 그렇다는 거. 네. 우리 추석 동안 이렇게 지냈다는 걸로 하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동네 얘기 해야 되겠죠? 네네. 네, 잠깐 정한 말씀 듣고요. 동네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